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이폰 12를 처음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폰 꺼야 하는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주로 배터리나 데이터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끄면 좋거나 아니면 조금 설정을 바꾸면 좋은 것들, 이런 걸 위주로 알려드릴 건데요. 왜 이런 설정이 좋은지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켜고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랑 다양한 꿀팁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iOS 14를 지원하는 아이폰들은 대부분 설정이 비슷할 텐데 이번 기회에 놓친 설정들이 없는 같이 따라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설정부터 해줄게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들어가 줍니다. 지금 라이트 모드로 되어 있을 텐데 다크 모드로 바꿔주세요. 아이폰 12부터는 전부 OLE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검정색 부분은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크 모드로 하면은 배터리의 소모를 아낄 수 있고 자기 전에 사용할 때 시력 보호를 할 수 있고 번인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촬영이 끝나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아래에 있는 들어서 깨우기, 요 녀석을 꺼주도록 할게요.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아이폰을 들어 올렸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인데 책상에서 들어 올릴 때 켜지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지만 이게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닐 때도 나도 모르게 켜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마트폰 배터리에는 화면 켜짐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설정을 끄면은 배터리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텍스트 크기나 텍스트 볼드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암호 설정을 바꿔줄게요.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정말 많이 입력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네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로 들어가 준 후에 암호 변경으로 눌러주세요. 여기서 저는 이미 네 자리인데 여기 암호 옵션을 들어가셔서 네 자리 숫자 코드로 바꿔주시면 네 자리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요즘에는 마스크 착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멈추고 비밀번호를 열어주는데 가끔 가다가 인식 안 됐을 때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여기 페이스 아이디를 눌러주면은 비밀번호가 뜹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잠금 화면에서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을 꺼주도록 할게요.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서 그대로 쭉 내려오면은 잠겨있는 동안 접근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에는 켜두면 내가 이용할 땐 좋지만 내 손에 없을 때 누군가 잠금 화면에서 와이파이를 껐다 켤 수도 있고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꺼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잃어버렸는데 잠금 화면에서 제어센터로 들어가서 누군가 인터넷을 꺼버리면 위치 파악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어센터를 바꿔볼게요. 여러분 홈제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켜두시고 앱 스마트홈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꺼주세요. 설정에서 제어센터로 들어가서 홈제어 보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제어센터에 포함시킬 항목들을 넣어줍니다. 이 부분은 생활 패턴에 맞게 자주 사용하는 항목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로는 키보드 설정을 꺼줄게요. 일반에 키보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키보드가 3개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꺼주도록 할게요. 편집 눌러서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모티콘을 켜두셔도 좋지만 익숙하지 않은 하신 분들이라면은 한글과 영어 키보드를 전환할 때 이모티콘이 눌려서 짜증나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이 친구를 꺼두면 이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동 수정, 자동 대문자, 그리고 요 마침표 단축키 요거는 꺼줍니다. 특히 자동 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글에는 별로 최적화된 기능은 아니에요. 요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시간 표시를 바꿀게요. 설정 일반에서 날짜 및 시간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24시간제를 켜주세요. 이게 여전히 노치가 있는 것 때문에 오전 오후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헷갈리지는 않겠지만은 요게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더라고요. 여덟 번째는 배터리 충전이 급할 때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 끄는 설정이에요. 설정에서 배터리, 다음 배터리 성능 상태 이쪽으로 가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켜두는 게 배터리 수명에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 얼른 100%를 충전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기능을 끄고 충전시키세요. 이걸 켜두면 주로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였다면 예를 들어서 새벽처럼요. 그러면 80%에서 충전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던 시간 전에 완충을 시켜놓는 거죠. 그런데 종종 낮 시간에도 80%에서 충전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켜고 끄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로는 불필요한 위치 정보 기록을 끌게요. 개인정보 보호 탭에서 위치 서비스를 들어가면 아래에 어플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지도 앱들은 당연히 위치가 필요하겠지만 뭐 음성 메모처럼 이런 것들은 정확한 위치가 필요 없겠죠. 배터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할 겸 정확한 위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어플들은 요 기능을 꺼주세요. 아니면
아니면 아예 사용 안 함 이런 걸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열 번째로는 내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설정을 끌 거예요. 개인정보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분석 및 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켜두면 애플에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서비스에 활용한다고 하지만 분석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 오늘 하루에도 뭔지 모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종종 나오는 보안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불안해서 저는 이것들을 다 꺼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앱스토어에서도 설정을 꺼볼 거예요. 아이패드를 포함해서 아이폰 외에 다른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아이폰에서 어플을 다운받았는데 아이패드에서도 어플이 똑같이 받아서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앱 자동 다운로드를 꺼줍니다. 또 셀룰러 데이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물어볼지 말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 다운로드와 앱 다운로드를 200메가 이상인 경우에도 항상 허용으로 해줬지만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항상 묻기 또는 뭐 200메가 이상인 경우 묻기로 바꾸시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와서 비디오 자동 재생 요거는 꺼주세요. 앱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비디오가 자동 재생되면 그만큼 불필요한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거겠죠. 앱내 평가 및 리뷰도 꺼줍니다. 이거는 어플 평가해달라고 알람이 오는 건데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다시 올 때가 있어요. 좀 귀찮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는 켜주세요. 수많은 어플들을 다 사용하진 않지만 뭔가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삭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자동으로 앱 자료는 전부 보관하지만 어플을 정리해서 관리해주는 기능이에요. 다음으로는 5G 설정을 좀 바꿔줄게요. 셀룰러로 들어가서 셀룰러 데이터 옵션 이쪽에서 음성 및 데이터 여기를 보면 5G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5G 우선 이거를 사용해도 좋지만 배터리를 위해서라면 LTE로 사용해주세요. 해외 테스트를 보니까 5G 사용하면은 20% 정도 배터리가 더 빨리 닳더라고요. 저는 LTE 유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LTE로만으로 바꿨습니다. 5G 속도가 더 빠르겠지만 아직은 LTE로도 저는 만족을 해서 그대로 LTE 유심을 사용하는 중이에요. 빠져나와서 데이터 모드도 바꿔주시면 좋아요. 5G에서 데이터를 더 써서 고품질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저데이터 모드로 자동 업데이트를 끄고 데이터를 아낄 것이냐 이런 건데 본인의 데이터량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 동기화를 끌게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나 맥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 애플의 동기화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구나 라고 알고 계실 텐데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설정에서 아래로 내려서 사진으로 들어가면 아이클라우드 사진 요 녀석이 보이는데 이걸 끄면 됩니다. 또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라면은 아래쪽에 셀룰러 데이터 여기서 요 녀석도 꺼주세요. 그러면 와이파이만 사용해서 아이클라우드에 올릴 거예요. 만약 셀룰러 데이터를 켜고 아래에 무제한 업데이트를 끈다면 와이파이가 안 잡혔을 때는 큰 용량은 안 올리고 작은 용량의 사진들만 업로드하는 설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무제한이라서 이걸 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메라 설정도 바꿔볼게요. 이 설정에서 카메라를 찾아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 카메라 설정에서는 사실 끌 건 별로 없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자주 찍으시면서 윈도우 PC에 백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포맷을 높은 호환성으로 바꿔주세요. 이 고효율성은 용량을 줄이기 위한 포맷이고 높은 호환성은 말 그대로 호환성을 위한 범용 포맷이에요. 그런데 비디오 녹화에 들어가서 HDR 비디오나 아니면은 4K 60프레임 이런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고효율성으로 바뀝니다. 비디오 녹화에서 요 카메라 잠금 요 녀석은 켜줄게요. 말 그대로 녹화 중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설정이라서 켜두는 게 안 불편하더라고요. 그 외에 나가서 카메라 설정 같은 경우에는 뭐 격자, 전면 카메라 좌우 방향 유지 이런 거는 켜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정 유지 들어가서 요것도 전부 다 키는 게 사용하는데 편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폰 12 배터리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꺼야 하는 설정들 그리고 다양하게 바꿔주면 좋은 설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정이나 꿀팁들 가지고 계시면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